안녕하세요. 애터미 슬림바디 다이어트 멘토 우지인입니다. 자, 본 운동 시작하기 앞서 4분 준비 운동, 8가지 관절을 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동작으로 구성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Welcome to Tabata. 자, 양팔 옆으로 벌리시고요. 어깨 관절부터 풀겠습니다. 팔 전체를 돌리는 동작. 음악 들리시죠? 2, 1. 오른쪽부터요. 하나, 둘, 셋. 하체는 고정시키고 지금처럼 어깨 관절, 동그란 어깨 관절을 회전시켜주세요. 하체는 고정시키고 상체만 움직이세요. 예. 양팔 옆으로 길게 밀듯이. 자, 계속 반복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몸통을 비틀면서 척추를 부드럽게 회전하는 동작. 자, 양팔. 양팔로 몸을 휘감으면서 양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자, 양팔에 힘을 빼고 몸을 감아주면서 양쪽으로 흔들어줍니다. 자, 이제 어깨와 몸통을 풀었죠? 이제 다리를 들면서 엉덩이 관절을 풀겠습니다. 3, 2, 1. 한 발씩 들기. 1.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요. 자, 양손이 허벅지 아래에서 손뼉을 치죠. 자, 이 정도 높이까지 드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계속 멈추지 말고 움직여주세요. 자, 이번에 옆구리를 같이 스트레칭 할게요. 양팔을 위로 번갈아 들으면서 시작. 손끝까지 쭉 뻗어주세요. 옆구리를 스트레칭한다는 생각으로 뽑아주세요. 반대발, 반대팔. 자,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동작 아시죠? 충분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양팔과 함께 엉덩이를 뒤로 빼면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만세하면서 등도 가슴도 펴주세요. 앉았다 일어나기. 예, 이제 하체가 따뜻해지면서 관절이 많이 풀릴 겁니다. 자, 이번엔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펴면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이때 중요한 건 힙을 뒤로 빼셔야 돼요. 발목을 꺾어서 다리 뒤쪽 길게 스트레칭. 양팔 위로 만세 해주세요. 자, 오른쪽 허벅지 뒤쪽이 늘어난 느낌 드시죠? 자, 이번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하나, 손끝까지 길게 뻗고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일으켜주세요. 발목을 꺾은 채로 후. 자, 양쪽을 다 풀었죠? 자, 이제는 발목 관절, 뒤꿈치, 앞꿈치, 뒤, 뒤, 앞, 앞, 오른, 왼. 자, 여기에 팔까지 같이 하면 좋겠죠? 허리, 머리, 허리, 머리, 오, 왼, 앞, 앞, 뒤, 뒤, 앞, 앞, 양 팔 같이. 몸 이제 좀 따뜻해지셨어요? 가볍게 점핑하면서 이제 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스쿼트랑 제기체계 동작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한쪽 다리를 체중을 실으시고요. 양손은 허리에 얹어놓으세요. 자, 체중을 실지 않은 반대다리는 마치 제기를 차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힘있게 차주시고 반대 손으로 터치를 해주시면서 허벅지 안쪽이랑 바깥쪽 엉덩이 관절 운동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20초 하시고 왼쪽 20초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근력 운동은
사이드 스쿼트, 스쿼트 동작인데 한쪽 다리를 벌려서 엉덩이를 살짝 터치를 해주고요. 다리를 모으면서 동시에 양손을 머리 위로 모아주세요. 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자, 레벨 2는 내려갔다가 무릎을 들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Welcome to Tabata. 자, 한쪽 다리 체중 싣고 반대 다리 옆쪽으로 벌리시고요. 마치 제기를 차듯이. 자, 반대손 준비해주세요. 준비! 렛츠 고! 고! 원! 후! 자, 레벨 2 동작은 지금처럼 가볍게 뛰시는 거예요. 자, 레벨 1은 바닥을 지지한 채 다리만 움직여주세요.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10초 지난 겁니다. 자, 20초 동안 멈추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주세요. 후! 자, 다리가 뻐근하시면 이렇게 돌려주면서 푸시는 거예요. 자, 반대쪽. 체중 반대쪽에 실어주시고. 자, 반대 손으로 터치. 원, 투, 원, 투. 자, 다리를 힘있게 안쪽으로 차주세요. 손과 발이 만났을 때 소리가 나는 느낌이면, 예, 잘 해주시는 거예요. 후. 자, 이번엔 스쿼트 동작인데 사이드 스쿼트. 다리를 모아서 준비하시고요. 다리를 벌릴 때 무릎이 발 바깥쪽으로 향하고 다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다운, 업. 자, 양손 엉덩이 두 번 치고 머리 위에서 모으세요. 후.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세요.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벌려주시고요. 예, 지금 오른쪽 다리 하셨죠? 이번에 왼쪽 다리를 벌렸다가 모으실 거예요. 체중이 쏠리지 않게. 3, 2, 1. Go! 자, 레벨 2 동작은 무릎을 들어서 발끝이 무릎 안쪽에 모아지게. 예, 더 중심을 요하는 동작이죠? 1, 2, up! 3, 2, 1. 자, 레벨 1, 레벨 2 동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동작 레벨을 선택해 주세요. 자, 다시 제기차기 합니다. 후. 자,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왼발 그리고 오른손으로 지금처럼 때리면서, 때리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강도 있는 운동 하실 수 있어요. 후. 1. 화이팅! 예. 네. 자, 체중 실어주시고 안쪽에 있는 다리를 제기를 찹니다. 원. 후. 숨이 점점 차올라야 몸속에 있는 군살이 빠지는 거 아시죠? 예, 네, 체지방을 태우려면 지금 저는 숨차 운동 하셔야 돼요. 원, 투, 원, 투. 5, 4, 3, 2, 1. 아, 이제 두 번 남았어요. 자, 화이팅! 힘내세요. 다리 모으고, 5, 오른쪽 사이드 스쿼트. 3, 2, Let's go! 충분히 앉아주세요. 엉덩이 뒤로 빼고 앉으세요. 1, 2. 충실. 5, 4, 후. 자, 드디어 마지막 파이팅. 자, 왼쪽 3, 2, 고! 지금 제가 레벨 2 동작하고 있어요. 자, 도전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대신 충분히 앉아주셔야지 엉덩이 근육을 많이 씁니다. 5, 4, 3, 2, 1. 와, 자, 하체 가장 기본적인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무리 스트레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다리는 어깨보다 넓게 벌리시고요. 가슴을 쭉 펴시고 어깨의 긴장을 푸세요. 자, 오른팔부터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반대팔
길게 뻗으면서 숨 들이마시고 크게 돌려서 내리세요. 자, 양손을 깍지 껴서 앞쪽으로 쭉 머리 위로 보냈죠? 손가락을 쫙 펼치면서 기지개 켜듯이 내리세요. 자,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크게 돌리면서 내리세요. 자, 오른발을 몸 뒤로 보내주시고요. 오른쪽 종아리 스트레치입니다. 뒤꿈치를 꾹 눌러주시고 앞쪽 무릎은 구부려주세요. 자, 그대로 오른팔을 같이 옆구리를 스트레치하면서 종아리부터 옆구리까지. 자,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고 조금 더 길게 늘려줍니다. 옆구리가 길어지는 느낌. 자,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머리로 팔을 밀어주면서 시선은 사선 위쪽 보시고 가슴 앞쪽을 스트레치 해주세요. 자, 다시 양팔 머리 위로 뒤쪽에 뒤꿈치를 들고 등을 뒤쪽으로 볼록하게 뒤로, 예, 허벅지 앞쪽 스트레치 되죠? 자, 다시 양팔 위로 크게 돌려서 내리세요. 자,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해서 뒷발을 가지고 오시고 무릎 위에 걸쳐주세요. 자, 엉덩이 바깥쪽 안쪽이 운동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심을 잡으면서 엉덩이 뒤쪽에서 늘어난 느낌이 드시게. 자, 그대로 그 다리를 넓게 벌려서요. 자, 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치 해주세요. 반대쪽. 후. 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대로 가슴을 낮추고 허리를 말아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 반대쪽. 왼발을 몸통 뒤쪽 멀리 놓으시고요. 왼쪽 뒤꿈치 누르면서 종아리 스트레치. 자, 왼팔 연결. 왼팔을 옆구리를 스트레치할 때 위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멀리 뻗어주세요. 자,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고 길게 한 번 더 늘려줍니다. 갈비뼈 사이사이가 스트레치되는 느낌을 느끼면서요. 후. 팔꿈치를 구부린 다음에 머리로 팔을 밀어주시고 시선은 사선 멀리 보세요. 가슴 앞쪽 겨드랑이 쪽이 스트레치 되게요. 자, 양팔을 그대로 위로 올렸죠? 뒤꿈치를 들고 등이 뒤로 볼록하게 되도록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양팔 위로 팔 크게 돌려서 내리시고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뒷다리를 가지고 오세요. 발목과 무릎을 잡고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썼잖아요. 엉덩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치하는 동작. 후. 자, 그대로 다리를 옆쪽으로 가지고 오시고 다시 한번 무릎을 양손으로 밀어주세요. 자, 이번에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조금 더 멀리 스트레치 해주세요. 자, 오른쪽 뒤꿈치를 꺾어서 허벅지 다리 뒤쪽이 스트레치 되게. 자, 반대쪽. 발목을 꺾으면 다리 뒤쪽이 스트레치 되죠? 자, 그대로 양손 무릎 위에 천천히 척추를 말아서 롤업 하고 올라옵니다. 자, 양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과 함께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고요. 네, 지금까지 쿨다운 정리하는 스트레치였고요. 그럼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되세요.